저번 영상에서 인사드렸던 김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다른 노래 참회록이라는 노래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저번 시간처럼 리블사운드 스파이어로 새롭게 사운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참회록이라는 노래도 마찬가지로 윤동주 시인의 시로 만든 노래입니다. 병원보다는 조금 익숙하시죠? 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시도 부끄럼 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고서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어떠셨나요?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드럼 사운드는 굉장히 밴드적인 요소를 많이 가져왔어요.
거칠면서도 뭔가 이렇게 단적인 리듬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뭐랄까 파티가 벌어지는 뭔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고, 근데 그 사이사이에 저는 이제 비트를 끼워 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909에 있는 드럼 머신에 있는 사운드를 좀 썼고요. 이 곡도 병원과 마찬가지로 베이스에 힘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베이스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베이스 자체에 뭔가 힘을 정말 많이 주고 싶고 욕심을 되게 많이 부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곡 전체에 어떤 중심을 잡아주잖아요, 베이스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 베이스 소리가 부실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아쉽고, 좀 모든 곡들을 들을 때다좀 베이스를 좀 많이 신경을 써서 듣기도 듣고, 제가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곡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베이스 스트링 소리랑 같이 이제 스트링 베이스, 그러니까 현 베이스도 같이 움직이면서 똑같은 라인으로 신스 베이스가 움직여요. 그래서 신스 베이스에서는 어떤 써나 스퀘어의 굉장히 그 뭔가 무빙과 이런 그현 베이스의 묵직함이 같이 뭉쳐지길 원했던 곡이었다 보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위에 보이시나요? 제가 혹시 몰라서 신스 베이스 레이어링 하는 거 실제 지금 멀티 파일을 5개 정도 들고 왔어요. 한번 얘만 한번 들어볼게요. 욕심쟁이죠. 엄청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런 신스 소리들을 저번 시간처럼 릴벳 사운드 스파이어로 조금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기본적으로 데모 작업할 때 신스 베이스 작업했던 것들을 좀 들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신스가 지금 현 베이스도 같이 나오고 있긴 한데, 제가 이거 계속 틀어놓으면서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 요 소리를 어떻게 리벨 사운드에서 좀 섞을 수 있을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프리셋을 봤을 때는 저번 시간이었던 그 병원에서 들려드렸다시피, 제가 그 볼테이지라는 프리셋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로도 이 차메록에서 충분히 또 좋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인벨롭을 사용해서 식으로 약간 너무 초장에 때리지 않고 뭔가 이렇게 황황 하는 어떤
해줄게요. 무빙이 같이 현이랑 좀 조화롭게끔 인벨롭에서 설정을 해줄 수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오실레이터 3에서 저음역대의 그 묵직함을 이쪽에서 주고 있는데 저는 제가 이 곡에서 신스베이스에서 원했던 거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의 그 캐릭터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3에서는 조금 빼는 방식으로 이것도 너무 좋았지만 볼테이지 말고도 하나 더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게 아그리모터? 네,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자, 굉장히 때리죠. 들어볼게요. 자, 이 아그리모터라는 요 지금 프리셋은 오실레이터 1, 2 두 가지에서 이제 소리가 나가고 있는데 자, 1을 한번 빼볼게요. 묵직함을 지금 오실레이터 2에서 주고 있죠. 캐릭터는 1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묵직함을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묵직함을 이미 현 베이스에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에서는 조금 빼고 1만 좀 살려보겠습니다. 웨이브폼을 베이스 3로 지금 바꿔놓고 믹스를 좀 조정합니다. 좀 더 그런지한 느낌이 좀 살죠? 화려하게 펼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4 보이시스로 설정을 하고 스톱으로 소리가 나네요. 써 PWM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것도 캐릭터감을 주기에 굉장히 좋겠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FM으로 가볼게요. 너무 좋네요.
장난스러운 느낌도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게임 음악 같잖아요. 그 약간 테트리스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뿅뿅거리는 소리가 들어가도 되게 좋은 게이 노래는 그렇게 막 심각한 내용의 노래는 아니에요. 뭔가 그 약간 대낮에 벌어지는 어떤 굉장히 다들 막 이렇게 막 웃고 있는데 뭔가 그 상황 자체는 우울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막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파티 벌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아이러니컬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삶은 파티였지만 뭔가 그것이 내가 이제 죽기 전이라는 거. 참외로 그 회고록은 죽기 전 혹은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써지는 거잖아요. 그 느낌을 막 주고 싶었어요. 그 아이러니컬함. 에펙스 같은 경우에는 원모드로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혹은 튜브?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제일 메인 베이스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두 번째인. 제가 원래는 이 SH2라는 신디사이저 안에 있는 서베이스 프리셋을 가져와서 썼었는데, 여기서는 열어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봤던 거는 이것도 되게 좋고요. 이 워트라는 프리셋이 되게 좋더라고요. 들어볼게요. 저는 이 무빙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때려주는 것도 있으면서 캐릭터도 좋고요. 일단 베이스는 초장에 강렬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워트도 마찬가지로 오실레이터 1, 2로 이루어져 있고, 3가 살짝 섞여 있네요. 3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살짝 올라가 있었던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2에 이 하드한 느낌은 원에서 주고 있네요. 이거를 좀더 저는 빡세게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음역대가 확보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음역대를 풍성하게 이제 오실레이터 믹스 이용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주파수 전체가 이렇게 좀 넓게 설정이 돼서 퍼지잖아요. 저음역 안에서도 이 풍성함이 있어야 베이스를 딱 들었을 때 굉장히 풍성하다. 소리가 뭔가 이렇게 뭔가 울림이 생기지 않나? 도 활용을 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드라이브를 좋아하나 봐요. 자꾸 드라이브를 올리게 되네요. 근데 아까 들려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제가 이전에 시퀀싱 해놓은 신스 베이스 자체가 사실은 그 시퀀싱 해놓은 건 아니었어요. 모듈러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를 사용을 했었던 건데 거기 안에 있는 프리셋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5가지 소리를 만들어낸 건데요. 거기서도 들었다시피 굉장히 좀 드라이브가 많이 걸려있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원래 이제 요 주노 소리를 썼었는데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그 주노 안에 있는 소리를 가지고 제가 썼던 소리인데, 이거는 제가 크리스탈라이저를 이용해서 소리를 굉장히 이렇게 약간 딜레이도 많이 시키고 해서 만든 거예요. 사운드 스토이즈의 네, 크리스탈라이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이렇게 걸어놨어요. 저희가 이제 한번 같이 만들어 볼 사운드에. 그래서 이따 한번 걸어 볼게요. 제가 스파이어 안에서는 소리를 찾은 것이 기본적으로 이 프리셋들이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꼭 이제 10월하고 11월에 제가 또 이제 음원을 내는데 이거 광고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고 내는데 그때 이제 만들 때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센스 중에서도 이건 전형적인 DX 사운드죠. DX7 사운드여서 들어보시면 너무 아름다워요.
조금 이렇게 바꿔서 좀 WT 믹스를 이제 매번 기타 원으로 두고 FX에서도 나오는 이 딜레이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핑퐁도 있고, 이거 크면은 핑퐁 딜레이가 커지는 거고, 오프하면은 프리셋의 정도로 들어있는 요 정도 값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잘 만드셨는지.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된것 같으니 이제 크리스탈라이저 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쉬머랑 바랄라 쉬머랑 같이 섞어서 들릴 수도 있고요. 천상계로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너무 좋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시스템 원이라는 신스 소리를 가지고 와서 썼던 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가장 메인 신스 테마였어요. 루트로만 가는데 완전 오도와 루트로만 이루어진 약간 아르페지오죠.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지만 가장 핵심 이제 신스 소리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요런 거를 어떻게 어떤 소리로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들여다 볼게요. 리드 프리셋 중에요. 네, 이 셰어드라는 프리셋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서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오실레이터 1, 2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제가 하나씩 빼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약간 스퀘어 사운드가 나죠. 자, 그리고 1에서는 서투스. 전 개인적으로 이 소리는 좀더 스퀘어 느낌을 원했기 때문에 오실레이터 2를 좀더 올려서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한번 팬맨이랑 같이 섞어서 들어볼게요. 네, 왔다 갔다 하죠.